친북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멸세 정권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사파들만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정제조 민주노총만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 안착을 위해서 사회체제의 변혁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보복입니다. 지금 MB 구속으로 정치보복이 정점에 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시키는 진념의 복수였습니다. 문통 스스로 운명이라고 했듯이 복수의 일념으로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은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볼 정도로 현대판 사화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의 재판이라고 나는 봅니다. 진념의 복수였습니다. 자기 주군의 뇌물사건은 우리가 고발을 해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남북합작 위장평화 쇼입니다. 북은 여태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로 이제 북핵이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9번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위장평화 쇼를 하느냐? 그것은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나는 판단을 합니다. 하반기 들어가면 미군 철수 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국가보안법, 이 법 자체도 이제는 폐지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북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포탈을 장악하고 여론조사기관까지 장악한 괴멸세 정권입니다. 이 괴멸세 정권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가 좌파 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운 대한민국 경제실험입니다. 이미 실패한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모델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정권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복제기, 퍼주기복지, 공산주의식 배급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은 몰락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거리에는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살려달라고 현장에 가면 아우성인데 추사파들만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정제적 민주노총만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대 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2기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내 그런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대선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실상의 정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렬한 각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